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특별한 메이크업입니다. 타락할까 말까 하고 있는 천사랑 이제 막 타락의 강을 건넌 신참 악마를 테마로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파티에 하고 가거나 SNS 셀카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한 영상에서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려야 해서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악마 메이크업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고고씽! 베이스랑 쉐딩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자주 쓰는 팔레트인 백화코스메틱 샴페인팝 팔레트에서 펄이 장녀라는 블러셔를 광대뼈 아래쪽에 세모 모양으로 발라줍니다. 약간 피자 조각 모양으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팔레트의 하이라이터로 얼굴에 광택감을 살려주는데요. 턱에도 바르고 양볼에도 바르고 특히 코끝은 진하게 발라서 코를 확 높여줍니다. 콧대에도 발라주고 미간이랑 눈썹 위쪽에도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입술 산에도 얇게 한 줄 긋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터를 넣어줍니다. 눈썹은 그레이 펜슬만 사용해서 두께를 더 주지 않고 얇게 그려줬습니다. 국민 섀도우죠? 소바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 뭐 눈썹 밑에까지 아주아주 넓게 바르고 언더에도 팍팍팍팍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어두운 색 스틱 섀도우를 눈 꼬리 쪽 위주로 쓱쓱 긋고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브러쉬가 에스쁘아 건데 에뛰드에서 전용으로 나온 브러쉬보다 얘를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궁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완전 좀 사랑함.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색 정도로 할게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아이라이너로 넘어갑니다. 위로 쭉 올라간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브러쉬를 눕혀서 세모 모양 외곽선을 잡고 그 다음엔 색칠하기만 하면 됩니다. 눈 앞머리 쪽에 아토피가 올라와가지고 눈이 좀 찌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진 부분만 아이라이너로 살짝 맞춰줍니다. 언더 점막에 아이라인을 채울 때 답답해 보이지 않으려면 눈동자를 기준으로 눈 꼬리 쪽은 점막 바깥으로 라인을 빼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손등에 연습했던 삼지창을 그려줄 건데요. 악마니까 삼지창을 아이라인에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집중해서 조심조심 살살 그려줍니다. 이런 페인팅은 뭐 팁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망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라서 그냥 정말로 집중해서 살살살살 조심조심 조금 조금씩 그리는 것 밖에는. 삼지창을 그리는데 길을 다 빨렸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도 삼지창을 그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별을 그려줍니다. 삼지창 주변에 빨간색 네일용 글리터를 끼얹어서 안 깔끔하게 그려진 걸 어떻게든 얼버무려 봅니다. 아무래도 눈에 아토피 때문에 올록볼록한 게 눈에 띄어서 하이라이터를 아이섀도우처럼 사용해서 좀 얼버무려 줄게요. 진하게 빡! 앞머리에다가 올려줍니다. 뷰러를 한 다음에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여러 겹 열심히 발라줄게요. 독을 한 사발 자신 것 같은 보라색 립스틱을 입술 가운데부터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라색 립스틱을 통째로 발라서 발색을 확 올려줄게요. 이렇게 데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때요? 나쁜지 좀 잘 할 것 같나요? 오늘따라 눈이 뭔가 더 충혈된 것 같죠? 맞습니다. 데뷔 컨셉에 맞춰서 일부러 눈을 충혈 시킨 건 아니고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였음. 다음으로는 닭털도 파닥파닥, 속눈썹도 하얗게 파닥파닥해서 금방 날아갈 것 같지만 뭔가 순순한 그런 천사만은 아닌 것 같은 뭔가 다크한 천사인 그런 엔젤룩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 고고씽! 오렌지색 크림 블러셔를 눈 밑에 광대뼈 튀어나온 부분에 넓게 발라줍니다. 얘는 이가리 메이크업으로 유명한 이가리 시노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수한 제품이라고 해서 요새 일본에서 대란이 일어난 대란템입니다. 이렇게 애기들 분유통처럼 두 개가 연결된 게 한 세트인데요. 밑에 있는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아까 오렌지색 바른 부분 주변으로 살살 터치해줍니다. 밝은 브라운 색상 펜슬로 눈썹 틀을 잡아주고 그레이색 리퀴드 아이브로우로 원래 제 털이랑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다가 털을 그리듯이 채워줍니다.
하이라이터 넣는 부위는 아까 데빌룩 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뭐 다른 게 있다면 아까보다 입술 산에 엄청 빡세고 진하고 넓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줍니다.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손가락으로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 안나수이 섀도우는 팔레트랑 내용물이랑 따로 팔아서 원하는 색상으로 내가 조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되게 두루두루 쓰기 좋은 색이랑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랑 적절히 섞어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빨간 섀도우를 눈동자 너비만큼 발라줍니다. 뭐 조금 삐져나갔지만 뭐 일단 눈동자를 기준으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눈동자 너비만큼 빨강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눈꼬리 쪽에 위아래로 발라줄게요. 금색 피그먼트를 손가락에 묻혀서 언더 점막에 발라줍니다. 얘는 재작년이었나 작년 크리스마스 한정이었는데 이제는 없음. 그래서 여러분 한정템은 그때그때 사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루날림 장렬하는 핑크색 피그먼트를 한번 훅 불어서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피그먼트를 손가락으로 바르면 가루날림이 훨씬 덜합니다. 아이라인은 눈 꼬리 쪽만 그리려고 했는데 아토피 때문에 눈이 찌그러진 부분만 살짝 맞춰줄게요. 그리고 눈 꼬리 쪽에 눈을 확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뷰러를 뷰러뷰러하게 해주고요. 먼저 검은색 마스카라를 아래 속눈썹에만 열심히 여러 겹 발라줍니다. 그리고 위에 속눈썹은 저의 새로운 송충이 보관함에 있던 애 중에서 가운데가 강조된 타입의 속눈썹을 꺼내서 붙여주겠습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언더 점막에다가도 금색 펜슬로 눈 확장 효과를 줍니다. 얘도 이젠 단종됐음. 윗속눈썹에 마스카라 픽서를 바르고 픽서가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화이트 섀도우를 칠해서 화이트 마스카라 효과를 줍니다. 뭐 마스카라 베이스를 쓰면 되겠지만 이사 오면서 그게 오래돼서 버렸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로 하얗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깃털을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지마켓 같은 데서 닥털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얼굴에 대보고 원하는 길이만큼 자른 후에 속눈썹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붙인 경계선이 눈에 띄지 않게 밑에 있던 뽀송이 털들을 뽑아서 역시 속눈썹풀로 붙여줍니다. 반대쪽 눈에는 그냥 뽀송한 닭털만 붙여줄게요. 이제 반짝이를 붙이겠습니다. 반짝이를 붙일 부분에 로션을 바르고 반짝이를 붙이면 붙어요! 로션을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내리긴 하지만 적정량으로 바르면 하루 종일 안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로션을 조금씩 발라줘가면서 반짝이를 붙여줍니다. 눈썹 밑에도 몇 개를 붙여줬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라인을 한번 죽여주고 매트한 빨간색 립스틱을 대충 바른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특히 입술 산 쪽은 원래 제 입술보다 훨씬 더 크게 올려서 그려서 뭔가 나 할 말 있어요 하는 입술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투명한 립스틱을 입술 중앙 부분에 덧발라서 다크한 느낌을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파티 엔젤 메이크업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속눈썹을 하얗게 해놨기 때문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뜰수록 더 몽환적인 느낌이 살죠. 제가 평소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따라서 구입하기 어려운 뭐 외국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단종된 제품들은 되도록 적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종된 제품이랑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 제품들 팍팍 쓰고 메이크업도 제가 하고 싶은 양껏 맘껏 막 날개 끼얹고 반짝이 끼얹고 보라 립도 끼얹었어요. 왜냐면 룩스 어플을 통해서 요 메이크업을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에 룩스 어플에 회사원의 파티 데빌룩, 파티 엔젤룩이 업데이트됩니다. 심심하실 때 본인 얼굴에 메이크업 한번 이렇게 끼얹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